부산 남포동의 메가박스 부산 극장입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로 로비 한쪽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상영관이 열리고 객석이 빠른 속도로 채워집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최승호 프로듀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시사회입니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다가 이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다룬 영화로 당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음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국민들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간첩을 조작하고 진실을 조작하는 그리고도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국정원이란 말이죠.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최 프로듀서는 총 17,000명의 시민들이 4억 3천만 원이 넘는 제작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작비로 이 영화를 만들었고 다 만들고 난 뒤에는 결국은 또 시민 여러분들이 배급까지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국 시사회가 인기를 끌자 당초 상영 계획이 없었던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체인들도 일부 스크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그 진실에 맞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자백이 더 크게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이 영화가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간절한 의지들을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경남과 충청, 제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이미 2만 명 가까운 시사회 관객을 모은 영화 자백은 이번 주 목요일인 13일 공식 개봉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